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오늘은 아까 댓글로 유튜브 댓글에 손가락에 힘 빼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 연습하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100% 답변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아주 짧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런 거를 다 찍어 다 아는 건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열에 한두 분이라도 도움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얼른 짧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자주 봤거든요. 관광하는 게, 여기 보시면, 요, 옥타브. 요거. 옥타브 돌리면 이거 움직이는 요키 있죠? 요게 이제 그 옥타브 키를 열어주는 그런 작동을 하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가드가 있고, 넥 휘어지지 말라고. 여기 가드가 있잖아요. 자, 요 가드하고 여기하고 아니 이 휘어지지 말라고 내놓은 가드하고 그다음에 옥타브 키 열어주는 요거를 일치시킨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일치시켜야 된다고. 물론 뭐 그렇게 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상관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악기가 참 보기 좋아지죠. 한번 일치시켜 볼게요. 자, 지금 일치가 됐죠? 일치가 보이시나?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악기를 봤을 때, 자, 정면에서 보시면 참 이쁩니다. 반듯하고. 이 배라고 이렇게, 이게 반듯하잖아요. 이렇게 배까지. 보기 겁나게 좋죠? 그런데, 요 상태로 하시게 되면, 자, 이제 다시 악기를 연주할 때,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좀 이따 이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자세에 대해서도 얼른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손을 다 떼고 엄지손만 대볼게요. 왼손 엄지손만 대면. 자,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쪽으로 돌아갔죠? 분명히 악기랑 반듯이 이렇게 맞춰놨는데, 실제 연주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입은 여기에 있는데, 피스는 여기에 있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잡고 이만큼을 돌려서 연주를 하시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어떤 자세든지.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굴면 되지라고 하시지만 손가락에 힘 빼시려 그러면 요 정도 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필요 없는 힘이 계속 연주 중에 그저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필요 없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게 됐죠. 요 힘이 들어가면서. 자, 운전하시면서 왜 핸들 한쪽으로만 조금만 이렇게 꺾여 있어도 겁내 신경 쓰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이 피스가 지금 제입 앞에 딱와 있죠. 입 앞에. 입 앞에 딱와 있으면은 악기와 이 벨. 벨 부분과 넥 부분을 보면 약간 삐뚤어져 있죠.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안 이쁘죠, 아까보다. 그렇지만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이제 유명한 프로들 연주할 때 보면 다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자, 손을 다 떼고 엄지손만 대도 이게 입 앞에 있죠. 그죠? 이거 걸어 당겨도 여기 있어. 춤춰도 여기 있어요. 자, 안 떨어져. 살짝만 밀어주고 있으면. 자, 지금 이 악기를 엄지손으로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요거, 이거랑 딱 일직선 맞추지 마시고, 악기에 내 몸을 맞추지 마시고, 내 몸에다 악기를 맞추시는 겁니다. 뭐다 알고 계시죠? 자. 다른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그냥 물기만 하면 되게끄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간 삐딱하긴 하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일단 엘토로도 씹으면 그만 보일게요. 자,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선생님들 자세가, 특히 테너 하시는 분들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 무리가 가는 자세인데요. 일명 바트로총 자세라 그러죠. 바트로총. 바트로총 빰빠라빠빠라 빰빠밤 이거.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오른손이 꺾여요. 자, 그리고 왠지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고 광고하는 것 같기도 하죠. 자, 이렇게 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불죠. 그럼 이 자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꺾여요. 대부분 다 꺾이실 거예요. 그냥 손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꺾이면 아무래도 힘이 가니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겠죠. 자, 이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리를 보통 11자로 놓으시잖아요. 11자 놓고 뭐 이렇게 바트로쭉 하시고, 아니면 여자분들은 예쁘게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겁나게 예뻐 보이긴 한데, 그렇게 편안한 자세는 아니거든요. 앞뒤로도 좀 불안하고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죠. 연주하면서. 자,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은 다리를 좀 벌리긴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불다가 또 짝다리 펴신 분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 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 굉장히 흉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리 떨면서. 자, 이게 그 퍼포먼스까지는 아니라도 보여주는 것도 반이거든요. 보기가 일단은 좋아야겠죠. 이제 연주 자세가 눈에 너무 거슬리고 하면 또 연주도 뭐 귀에 좀덜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앞으로 빼시든가, 한 발을 뒤로 빼시든가, 앞으로 빼시든가, 뒤로 빼시든가, 아니면 자, 오른발을 앞으로 빼시든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왼다리를 뒤로 빼거든요. 왼다리를 뒤로 빼요. 그러면 이제 오른다리가 앞으로 나와 있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아까 이 상태에서 짝다리를 짚으면 굉장히 흉한 자세가 되지만, 뒤로 뺀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발 쪽으로 체중을 실어주시면 이 자세가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덜 흉하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진들을 많이 찍히잖아요. 거울 보고 연습했어.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겁나 이뻐 보일까? 좀 멋있어 보일까? 자, 정면은 이 자세가 되겠죠. 이제 선생님들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자세에서 좀 오버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 뒷다리를 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옆으로 빼서 보시는 분들. 이게 되겠죠, 이렇게. 자, 뒷다리를 뺀 상태죠. 나란히 놓지 않고. 연주하면서 중심이 안 잡혀요. 이렇게 뒷다리 빼고 이렇게. 아니면 이 다리가 지금 이 다리를 뒤 반대 다리를 이렇게 빼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되겠죠. 그렇게 많이 흉하진 않죠. 아까 이거 입 앞에 두른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악기가 그대로 있고 엄지손만 대고 있어도 이대로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이 자세보다는 이 자세를 선호하는데,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놓고 이 자세. 좀 돌아갔네. 자, 자세가 바뀔 때이 넥은 항상 입쪽으로 오게, 이 피스는 내 이발 앞에, 이게 이렇게 필요 없는 동작 하지 않고요. 어떤 분은 또 피스가 이렇게 꼬부라졌다고 입을 같이 또 이렇게 돌려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불고 싶으면 돌리고, 이렇게 뭐 앉아서든 서서든 자세가 바뀌겠죠. 가장 다른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 그렇게 하시면은 사진도 잘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무 데나 뒤로 빼시라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왼다리를 뒤로 빼서 오른쪽 안쪽 허벅지 안쪽에 거치를 하고 이대로 걸어 다니도 그래. 이 시계는 맨날 12시입니다. 지금 12시 아닙니다. 하루에 두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익숙해요. 막, 뭐 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아까 제 자세죠? 자, 옆모습도 그렇게 뭐 건방져 보이거나 그렇게 흉해 보이지 않고. 바라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라바. 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그래서 불필요한 힘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바람에 힘이 하나 들어간다 했죠. 대부분 힘들어가요. 해보시면 선생님들 악기 부실 때 얼른 확인해 보세요. 손을 다 떼고 엄지손만 댔을 때 이게 내입 앞에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요 자세, 제가 뭐 뒷다리 빼고 뭐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 또 이제 마지막 하나는, 11자로 놓은 상태에서는 악기가 내 쪽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엄지손을 띄게 되면 악기가 제 쪽으로 쏟아지겠죠. 자, 그럼 안 쏟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엄지손을, 자,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엄지손이 지금 굉장히 악기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왜 여기 뭐, 여기가 아프네, 여긴 아프게 하시는 분들 맞아요. 엄지손 안쪽이 막 아파갖고 막 힘든 분들 가끔 간혹 계시잖아요. 자, 계속 이게 무리하게 지금 악기를, 이게 뭐 3kg가 넘는데 되나 봐. L2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럼 이 무게를 줄여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같이 뭐 뒷다리를 뒤로 빼건, 자, 뒷굽이 자세라고 그랬지. 항상 이렇게 하든가, 뒤로 해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 지금 악기가 제 쪽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허리를 가만히 숙여보면, 이 자세인데, 이렇게 숙여보면, 어느 순간에, 자, 여기서 볼까요? 숙여보면, 어느 순간에 악기가 그대로 매달려 있죠? 자, 이거는 그대로 지금 목에, 나중에 뭐 어깨걸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지금 걸려있죠? 제 손이 없어도. 그러면 갖다 대고, 버라버라버라버라버라, 힘이 안 들어가겠죠? 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부러?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빳빳이 밭으로 총하는 거를 다리를 앞뒤로 11자로 놓으시고, 아무 다리나 놓고 뒷굽이 자세, 뒤에다 체중을 싣고 살짝만 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엄지손에 힘이 빠져요. 악기가 그냥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손만 살짝 갖다 대고 굴면 손가락이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 그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운지를 빨리 할수 있는 핑거링 연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답변은 약간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법은 제가 댓글로도 남겨드렸듯이 인터넷 유튜브 보면 손가락 힘 빼는 방법 해가지고 막 무슨 핑거링 연습하는 방법은 겁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올려드린 건데,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로 어깨 힘 빼시고, 숙인 상태면 지금 악기가 제 쪽으로 이걸 놔도 쏟아지지 않고, 옆으로는 가도 제 쪽으로 쏟아지지 않죠. 근데 이걸 허리를 세우면 이게 쏟아진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이해 가셨을지 보고, 얼른 또 L2 가지신 분들, 또 L2는 어떻게 또 틀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L2 잠깐만 보겠습니다. L2는 얼른 똑같이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지금 반듯하죠? 들렸나? 이게 맞네. 자, 악기하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반듯하죠? 데까지 겁나 이쁘죠? 그렇게 놓으면 엄지손을 대면 악기가 돌아갔죠,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의 힘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적은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약간 넥과 벨이 지금 돌아갔죠,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짝 돌아갔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힘이, 이런 힘이 안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연주를 하면 지금 사선이 됐죠. 그럼 손이 갖다 그대로 갖다 대면 되는데, 이게 받들어 종자세가 돼버리면, 전 지금 이 숭성 자세, 받들어 종자세가 되면 이 팔이 꺾이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또 불필요한 힘이더라고. 여기도 아무래도 무리가 좀 가고,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보기도 겁나게 좋아. 이 사지팔 죽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악기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11자 해도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뭐 다리 뒤로 하고 뭐 짝다리 짚고 일안 해도 괜찮은데?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도 허리를 세우고 있으면 악기가 제 쪽으로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숙여줘야겠죠. 근데 다리를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11자로 똑같이 놓고, 11자로 놓고 숙여주면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옆으로 돌아가 버리면 굉장히 흉합니다. 이게 뭐야? 뭐냐 빠지게. 그죠? 그러니까 너무 했나? 자, 아무튼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뒷다리를 뒤로 빼건, 아니, 왼자를 다리 빼건, 이다리를 다리 빼건 하셔가지고, 자, 짝다리. 그러면 흉하지 않죠? 자, 그러면 약간 가끔가다 이제 막뭐 퍼포먼스라도 클라이막스에서 막 한번 할때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번씩은 하더라도, 기본 자세를 약간,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 마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전혀 무리 안 갑니다. 그러면 악기가 옆으로는 가도 지금 제 쪽으로는 안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손만 그대로 갖다 대면 아무래도 손에 힘이 좀 빠지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핑거링 연습을 하시되, 기본 자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세를 조금만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무리가 훨씬 덜 가시고. 자, 숙제가 지금 엄청 밀렸어요. 막 신청곡이, 레슨 신청곡이 엄청 많아서, 오늘부터 지금 그 녹음하려다가 갑자기 이거 아까 질문하신 분그 말씀이 생각나고 지금 올리는 거고요.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그 레슨 동영상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